안녕하세요. 어느덧 2화로 돌아온 약국, 카다국의 이정현 약사입니다. 지난 1화 어떠셨나요? 영상 공개 이후에 뜨거운 반응 속 많은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사연이 있어서 오늘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선수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인슐린이 치료제로 반드시 필요한 병이라 저는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을 신청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 같은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도 인슐린으로 스택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라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인데다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생명에 위험한 일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약사님께서 꼭 좀 알려주세요. 이번 카다국 사연은 인슐린에 관한 질문이군요. 자, 여러분, 인슐린이 어떤 약인지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례를 보내주신 선수분과 같이 당뇨병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인슐린은 음식물로부터 분해된 포도당이 체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흡수를 도와주는 호르몬이고요. 그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시키는 일도 인슐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분해를 억제해서 필요시에 적절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체내에서 필요한 근육 증가나 또 신체 성장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슐린의 기능을 이용해서 근육을 키운다거나 또는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핑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인슐린은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지정한 S4라는 항목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상시 금지 약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 촉진 작용으로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금지 이유 하나지만 이 인슐린이 운동 수행 능력 증진뿐이 아니라 선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인슐린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혈당 쇼크라는 부작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 증상으로는 뭐 식은땀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심박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걸 느끼는 거죠.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 그다음에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혈당과 관련된 잘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때 우리가 더 우려하는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체내에서 우리가 필요하는 인슐린 양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외부에서 자꾸 투약이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우리 몸에 인슐린 많으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성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점점 필요 없는 게 되면서 퇴화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기능을 잃게 되고 인슐린 분비 못하는 그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 인슐린 남용자 중에서는 또 이런 부작용을 알고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약물과 같이 조합해서 또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내 호르몬 균형은 그때그때 어떤 약물을 막 사용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우리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호르몬의 농도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연을 주신 선수처럼 인슐린을 사용하게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 무엇인지 금지 성분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인하는 제도예요. 이때 승인에 필요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 조건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인슐린을 필요하신 당뇨병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진단이 일단 있어야 돼요.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약물이 치료 목적 이상의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과 또 비금지 성분 중에서 이 인슐린을 대체할 약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치료 계획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 참고해 주시고요. 어느 약물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슐린은 근육을 키우거나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남용과 오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다들 아시겠죠? 오늘의 카다국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금지약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